잘 지냈어? 그럼 나도 잘 지냈어. 그러게. 시간이 이렇게 될 줄이야. 진짜로. 진짜. 맞아. 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하지. 응? 그동안 별일 없었던 거야? 진짜? 다행이다. 좋은 일 터진 아니지만 그냥 좀 알고 있지. 아무래도 다들 코로나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다들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되네. 부러움이 당연하지. 그것은 딱히 다행이다. 요새 말이 너무 쌩쌩하게 생겨. 진짜 우리 쌩쌩하게 많이 했어. 그치? 나야 모르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확률이 높다는 그래? 이렇게 높다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 그냥 편하게 자기가 행복하다는 삶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다들 힘들지게 해보고 싶게 되거든. 다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텐데. 응? 맞지? 그렇잖아. 다들 지금 많이 지쳐있고 힘들고 막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고 좀 슬플 수도 있고. 맞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잖아. 그치, 누구나 다 힘들게 살아가고 어떤 게 뭔지 모르지 말아. 괜찮아. 그건 모르겠어. 그냥 작지만 소소한
아닌가? 맞아, 작지만 소소한 게 행복인 거지, 정말. 맞아, 작지만 소소한 게 행복인 거지,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다르다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누구에나 다 똑같진 않잖아. 다들 많이 지쳐있잖아. 코로나 때문에. 맞아. 많이 지쳐있고, 다들 많이 힘들고. 근데, 지금은 정확히 언제 모르겠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주 작지만 작은 소원이 행복한 괜찮은 한데 아마 좋은 일이나 우울증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는 다 어렵다며 다 힘들고 똑같아. 근데 개고양이들 같이 돈이 없는 자들은 더욱 힘들지, 그치? 특히 더 힘들고 많이 힘들지. 그렇다 못해. 완전히 진짜 고통스럽다 하는 게 맞을 것 그렇겠다. 고통스럽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괜찮아. 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앞으로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많이 힘들고 좋은 일 가지면 될것 같아. 굳이 크게 가질 필요는 조금만 조그맣게라도 만드는 아마 후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치? 솔직히 이놈은 고민이 다 있잖아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들어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해.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읽는 것 같아서 좋겠다. 진짜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편하고 진짜 너무 고맙고 맞아, 고맙고 위로를 되는 그런 것 같아. 누구에게나 다 시련도 있고 힘든 게 없는 거야. 분명 지금의 이 시련을 이겨내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승리? 환호의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 정말이야. 누구나 다 있지? 힘들게 이겨내고 있으니까 분명 잘될 거야.
아들 다잘 지켜주고 있고. 근데 간혹 가다가, 그치? 가끔 뭐 정개구리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짓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 맞아. 꼭 해봐야지 직성이 붙는 건 그런 것 같아. 근데 자기가 꼭 해봐야 직성이 붙느라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위험을 받칠 수도 있고, 스스로, 그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맞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 뭐든지. 뭐든지 간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맞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듣고 있으면 진짜 반성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알았지? 그럼 너 자신 스스로가 괴롭고 힘들어질 거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긴 해. 이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욕해주는 게 하지 않나요? 근데 욕하면 안 되잖아. 그치? 욕하면 안 되고, 대신에 화나는 미소? 이런 일상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 지금도 많이 지쳐있을 우리 모든 분들 힘내세요.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이너스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나마 힘내시고 다른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 힘든 걸 이겨내고 나면은 분명 나 자신한테도 모두에게도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행운의 여신 신의 가호가 모두와 함께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모두들 엉뚱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괜한 인심 때문에 피해 주지 마시고요. 알겠지? 우리 모두 이겨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가고 있을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는 아니에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분명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니까요. 비록 천천히 나아가고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니 분명 이 바이러스도 우리 모두들 이겨낼 거라고 해서 믿어요. 코로나로 많이 지치시고 힘드시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차별이 많아졌고 많은 힘이 없어요.
있는 거에 의지심, 시행 때문에 있는 거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있는 걸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그쵸,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으니, 그 점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니도 지금은 니노도 손 잡고 같이 만나서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래도 각자 집에서 다들 있는 걸 향해 응원하고 있다는 거 같아요. 그 응원을 받고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 바이러스에 좀 있을 거라 희망을 안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좋은 응원을 힘내자고요. 화이팅! 운동 많이 힘드셨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까요? 작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들어도 전 항상 여기 있으니까 고민이든 힘든 일든 괴로운 일든 슬픈 일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이게 희망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조차도 많이 지쳐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록 지금 제가 큰 힘이 되지 못하더라도, 작게 남아, 소소하게 힘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저 말고도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산타파파 님이라고 예전에 인사원에서 계시고 지금은 그립 라이브라는 어플에서 라이브 쇼핑 호스트, 라이브 쇼핑 쇼호스트 같은 거를 하고 계세요. 좋은 상품을 주시고 있으니까 많이들 그립어플 설치하셔서 네, 원하는 거 로그인하시고 이제 빠빠맘이라고 검색하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좋으신 분이고, 힘이 될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소개드리고 싶어요. 우리 산타파파님이시다. 그린 라이퍼. 쇼 호스트인 분. 빠빠맘 님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들 안녕. 다음에 봐요.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화이팅.